SBS 월화 드라마 셀러리맨 초한지가 월화극 중 유일하게 시청률이 상승했습니다. 9일 방송된 셀러리맨 초한지는 10.5%를 기록해 지난 3일 방송분이 기록한 10%보다 소폭 상승했는데요. 이날 방송에서는 정겨운과 홍수연의 인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두 사람의 러브라인을 예고했습니다. 궁금하시죠? 한편 동시간대 방송된 KBS 브레인은 15.4%, MBC 빛과 그림자는 15%의 시청률을 각각 기록했는데요. 셀러리맨 초한지는 드라맥스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